1965년 10월 9일 월남 감난만의 전투부대 제1진으로 상륙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청령부대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신구부대장 이추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전임부대장 이봉출 해병준장의 뒤를 이어 신임부대장 김현상 해병준장이 청령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상 부대장은 취임사에서 교전태세 완비라는 여섯 글자를 동설방침으로 하겠다고 말해 상승 해병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베트콩 소탕작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있는 우리의 파월 국군은 탈환 지역에서의 대민 평정작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월남 롱빈 마을과 동카이 마을 그리고 안호와 마을에서는 우리 청룡장병이 정성들여 지은 국민학교와 비영원, 이발소 등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남 주민에게 베푸는 이런 복지사업은 베트콩 섬멸을 비한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게 됨으로써 작전 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